안녕하세요. 김은지 전도사입니다. 함께 오늘 손으로 묵상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습니다. 아멘. 익숙한 본문이실 거예요. 어렸을 때 이 개역개정으로 되게 많이 외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이야기.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죄인이지. 나는 죄인이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뒷절은 그렇게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이 뒷절도 같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요런 마음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어렸을 때의 모습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는데요. 모든 사람이 그렇대요. 흔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값싼 은혜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값이 좀 있어야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비싸게 주고 산 물건들 생각해 보실래요? 바로 떠오르시죠. 내가 이건 얼마 주고 샀는데. 때로는 싸게 주고 산 물건도 있어요. 그러면 비싸게 주고 산 물건은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없어지면 안 되죠. 그런데 싸게 주고 산 물건은 괜찮아요. 왜냐? 또 사면 되죠. 여기서도 우리의 태도는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25절, 26절은 누구나에게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수련회 때 혹은 기도하며 그리고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며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득마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이 은혜죠. 네, 오늘 로마서에 보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내가 제사를 잘 지내고, 그런데 유대인은 아까 전에 우리의 그 태도를 본다면 그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혹은 아등바등하면서 내가 더 잘해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어. 라는 생각. 그런데 그 생각을 뒤집는 말을 오늘 바울이 하고 있죠. 누구든지 누구의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너그러움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였어요. 네, 여러분, 그 은혜는요, 값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값없는 은혜는요, 가족들의 사랑이 그러하죠. 우리가 어떻게 돈으로 매길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요즘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부활절 계란을 드리면서 이걸 이제 아이들에게 좀 전해주세요 하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영상을 찍었다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영상을 찍었다고 뭘 드리지 않거든요. 값으로 매길 수 없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감사예요. 또 하나는 줌으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요. 학생들이 예배 후에 설교를 듣고 이야기를 나눠주었어요.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솔직히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일지 생각해보고, 또 부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라고 생각해보기로 했대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제가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값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인지, 그리고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요즘 미스터트롯 보시나요? 보시면 영탁 씨가 찐이야라는 노래를 가지고 나왔죠. 저는 이 은혜가 값없는 은혜가 그 진짜 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은혜, 값없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진짜 은혜를 겪습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오늘 하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Amen. 오늘도 그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